삼각지는 어떻고 안간 삼각지는 어떠냐. 깐 삼각지는 항상 똑같구나. 똑같지는 다 똑같은데. 사기 누굽니다? 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 사기 박홍순입니다. 오, 길길네. 다음에. 칠기 신추월입니다. 네, 박수. 예. 신기 서성자입니다. 네. 세기 김영엽입니다. 네. 구기 이윤월입니다. 네, 구기. 여기는 이제 지금 11기죠? 그러면 11기로 해주세요. 예. 명찰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시작. 11기 김향숙입니다. 아, 예. 11기. 네. 네. 6기 강수리입니다. 네, 예. 9기 장동해입니다. 네. 9기 이영자입니다. 네. 저쪽 뒤에 먼저. 예. 6기 김길순입니다. 네. 아. 9기 윤선애입니다. 네. 9기 정혜순입니다. 네. 5기 이척입니다. 네. 6기 유래장순입니다. 네. 7기 권재금입니다. 네. 7기 안성열입니다. 네. 7기 장영희입니다. 여봐, 여기 특별해. 다 앉아서 했는데 일어서서. 여러분,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예, 그 다음에. 5기 이진순입니다. 네. 4기 이용순입니다. 네. 4기 임점수입니다. 네. 4기 남금순입니다. 네. 4기 박재순입니다. 네. 7기 김국옥입니다. 안정일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친구였는데 이 핸드폰이 문제예요. 제 이름이 안정열이라고 써 있었나 봐. 그 남편이 그놈 새끼가 어떤 놈 새끼냐. 그래 갖고 전화를 걸어 갖고 바꿔줬나 봐. 내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 줄 알았어. 예. 그래갖고 그 집이 막 부부싸움이라갖고 난리가 났었나 봐. 직언보다. 직언보다. 여러분, 허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조언하려고 그러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우, 지가 무슨 대학 교수인지. 그냥 그래. 그래서 그런 조언보다 직업.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있잖아. 예. 내 말이 맞아. 내 말 들어. 이러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조언보다 시작. 조언보다. 직언보다. 직언보다. 허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 허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럼 허언은 뭐예요? 허언. 헛소리 하는 거예요. 가끔은. 예, 우스갯소리. 그냥 지금 말한 대로 뭐예요? 아, 그랬구나. 예. 지금 인사 한번 너무 그러고 자상하시더라고. 너무 자상. 네. 그럼 여기서 정중히 인사를. 네. 고맙죠. 그럼 제가 너무 선생님 놀랐어요. 니들은 협동이적 때문에. 너가 이제 저기 뭐라 바보 같은 게 잘 안 나가는데 많이 협동해졌대. 좋지요. 친구들 한테 가서 맨날 이거 사진 찍어 간 거 가서 보여주고 그런 일하고 내가 사진 찍어주라 그래 우리 강사님한테.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 그런데 한 사람 나왔다가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막 직장이 이렇게 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많이 좋아졌어. 기분이 좋아요? 예. 아유. 많이 떠들게 되고 모르는 것도 많이 알아줬어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언장님을 보면은 맨날 사진 보고 맨날 그래. 언장님 보면 좋아 죽겠다. 누워 잘 때 사진 보고. 아우 상상. 아우 원장님 좋겠네. 짝사랑이. 원장님 짝사랑. 잘 잔다고. 이게 사실일까?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친구들도 많이 똑똑해졌다고 하고. 너무 좋은 얘기야, 그쵸? 네! 태국도 가서 친구 만나갖고, 일 묻고 그랬거든요. 아유, 많이 똑똑해졌네. 속담 얘기 들은 걸 했어? 네. 그러니 이거 저기 찍어 간거 배주고 하니까. 나중에 아들인데 우리가 많이 잊어먹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계속 알죠. 오른손. 왼손. 그렇지. 예, 다시 한번 시작.